Dear Asian Table Tennis friends, my name is Sungmin Liu, Olympic champion of 2004 Athens, and currently president of Korean Table Tennis Association. First of all, I hope you are doing well and stay safe and healthy during COVID-19 pandemic. Asian Table Tennis Union, Aim for the Stars, and Korean Table Tennis Association are happy to bring some excellent coaching video to help keep your national association, coaches, players motivated during this difficult time. I look forward to seeing all of you at World Table Tennis Championships in Busan, Korea. Hello, Asian friends. My name is Jongsan Lee, former Hopus and under 15 Korean national team coach. Together with Asian Table Tennis Union, Aim for the Stars project, we'll present different skills for you each week to keep you motivated during this COVID-19 crisis. Today, Zhang Woojin, currently ranked 21st in the world with the highest rank of 9th, will demonstrate the backhand topspin. As you see on the screen, Zhang Woojin is going to talk about the topic. Woojin's concept of backhand topspin are speed and timing. In this video, you can find out why he thinks speed and timing are crucial to backhand topspin. I hope you can find the right answers. So please pay attention and ready? Then let's find out.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세테오 소속 국가대표 장우진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기술은 백핸드입니다. 백핸드라고 하면은 세이크에서 정말로 요즘에는 필수인데 화드라이브에 비해 많이 뭐 뺄 수는 있겠지만 많이 빼면은 그만큼 요즘에는 많이 이제 느려지고 또 스피드 싸움이기 때문에 맞을 때 면이고 또 기본 원리는 화드라이브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이 돌아가지만 백핸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같이 화드라이브처럼 돌아가는 건데 그 구간이 짧은 그런 왜 각을 중요시 생각하냐면 결국은 탁구는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면을 많이 맞추는 거에 조금은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저는 상대한테 제 검정 면이 보이면 안 되는 그런 기준. 뭐 90도라고 하는 이런 선수들도 있고 뭐 다른 선수들도 있지만 저는 쇼트할 때 그래도 최대한 면을 상대한테 많이 안 보이게끔 하려고 하기 때문에 면이 많아야 또 맞을 확률도 높고 더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면을 조금은 이렇게 많이 두껍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검지는 사실 뭐 다 같이 이렇게 붙여 있으니까 이제 비슷한데 저는 엄지를 가장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붙이는 선수가 있고 올리는 선수가 있는데 붙이면 더 세게는 걸 수 있는데 안정감이 떨어지고 올리면 확실히 받쳐주고 있으니까 안전한데 저는 그래도 결국엔 탁구는 안전하게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엄지를 올리는 쪽으로. 그래야 디펜스 하다가 바로 공격이 나오고 공격하다가 디펜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는 스타일이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또 백핸드 잘하는 선수들 보면은 이렇게 하는 선수들이 많아갖고 이렇게 상호가 있으면은 여기까지는 아니고 약간 상호 위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가운데. 네. 기본적으로 정말 그냥 연습할 때는 예전에는 이제 너무 제가 이제 손목에 이게를 뭐 너무 안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예전에 백핸드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다 요즘에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백핸드는 그래도
손목으로 거는 거거든요. 손목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빠르냐, 어떻게 잘 잡아주느냐이기 때문에 치키타 할 때처럼 많이 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치키타 할 때는 많이 빼줘야 그만큼 짧은 공간에서 힘을 낼 수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손목을 많이 빼기보다는 손목은 어느 정도 빼고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는 양인 것 같아요. 최대한 몸이랑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쇼트볼은 최대한 기다렸다가 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백핸드 할 때는 저는 엘보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있어야 좀 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힘을 낼 수 있는 안전은 할 수 있는데 힘은 많이 못 내가지고 결국에는 팔꿈치를 어느 정도 좀 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포핸드 할 때랑은 다르게 백핸드는 어느 정도 조금 벌리고 그 다음에 그냥 해야 조금 손목도 잘 써지고 사실 이렇게 해야 그래야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다음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팔꿈치를 살짝 좀 많이 약간 올리는 느낌으로 저는 붙어서는 무조건 앞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예전처럼 이렇게 하는 탁구는 많이 요즘은 없거든요. 중진에서는 저도 무조건 이렇게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맞는 느낌이 약간 여기 왼쪽 옆구리에서 맞는 느낌으로 해야 중진에서는 좋은데 붙어서는 제 생각에는 그냥 말 그대로 배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맞춰버리면은 빡 하면 이제 먼저 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앞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붙여서는. 커트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팍 넘어가면서 하고요. 그리고 쇼트볼 할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왼쪽에 중심을 조금 많이 두고 이렇게 중점을 많이 두고 하거든요. 최대한 배까지 끌어 모은다고 그러니까 기다려야 내가 여기서 기다렸다가 배로 탁 힘을 주는데 내가 힘을 그만큼 내려면 스윙을 이만큼 빼지 않는 이상 힘이 없으니까 약간 배로 탁 어느 정도 조금 내 몸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가지고 해야 그만큼 안정감도 있고 사실 뭐 이게 어렵지만 뭐 저도 사실 지금 어려워하는 기술이고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백핸드에서 이렇게 해줘야 안정감도 있고 최대한 파워를 제일 많이 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스핀인 것 같아요. 탁구는 네 무조건 하드라이브든 백드라이브든 무조건 스핀 이건 왜냐면은 일단 내가 회전을 줄 줄 알아야 어느 코스든 보낼 수 있고 어디든 들어가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스핀이 돼야 안정감도 살아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인식해서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공은 무조건 길게 길게 보내려고 하죠. 왜냐면 짧게 떨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가 회전도 덜 주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짧게 떨어지면 더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신선 위치까지 보낸다는 생각으로 해야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것 같아요. 커트볼 연습이랑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몰랐는데 중국 선생님이 알려주셨거든요. 많이 그냥 여기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백드라이브 거는 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때 말 그대로 이 정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앉아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앉았는데 이제 여기서 백드라이브 걸으라고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한번 해봤었는데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갔는데 어떤 느낌이구나라는 거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핸드를 회전을 왜 주라고 하시는지 알겠다라는 이해가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런 방법으로도 중국 선수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코칭 스태프들은 이렇게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앉아서는 그냥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이렇게 그냥. 백핸드는 사실 많이 포핸드에 비해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백핸드 할 때는 무조건 내 몸에서 공이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포핸드는 어느 정도 벌어져도 공간이 생기는데 여기서 벌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무조건 불안정하기 때문에 뒤꿈치를 떼는 느낌. 예. 왜냐면은 약간 떼줘야 결국엔 끝에서 배랑 같이 하면서 이렇게 탁 해줘야 이제 힘이 나니까. 풋볼 할 때는 약간 이렇게 해서 탁 약간 위로 쓰고요. 그냥 쇼트풀 걸 때는 그냥 조금 앞으로 쓰는 느낌. 예. 그리고 박자인 것 같아요, 박자. 천천히 왔을 때 빨리 왔습니다. Enjoyed Zhang Hujin presenting the backhand topspin. As a summary, the key points include his concept, training point, and final goals. Hujin had talked about speed, timing, spin, and endline placement. These are his concept of backhand topspin. You probably noticed that speed is more important than power. So please remember, speed and fast timing are essential for effective backhand topspin. And Hujin also talk about small backswing, contacting point, small steps, using belly, using wrist, angle and grip, and lastly, high air position. As your coach, I can tell contacting point within your body and high elbow position are very important to make your backhand stable and powerful. I recommend that you should make your own know-how, like Hujin's know-how using his belly, a unique way to generate more power. So you should create your own know-how to make your skills better. The final goals are fast timing and better impact. We all know that because of lack of power, backhand is all about timing and speed. But with strong impact technique, you can make faster and stronger backhand topspin. That's the key point. As a coach, what I want to say is that do your best all the time. If you do your best, you can achieve your goal in the future. But I also know that it's gonna take lots of time and effort. So please remember, practice makes perfect. Okay? Then good luck with your training.